안녕하세요. 골프의 미치다 이병욱입니다. 여러분, 드로 시리즈가 이제 끝이 났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지난 10년간 방송을 통해서 J골프, JTBC 골프를 통해 다양한 이 스윙의 이름을 붙이면서 여러분들께 저를 어필하기도 했고 스윙을 어떻게 하면 쉽게 가르쳐 드릴 수 있을까, 그 점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면서 레슨을 진행을 했던 그런 교습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제가 여러분들께 뭐 이런 기본적인 내용도 드리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처음 여러분께 소개된 게 어떤 거였죠? 바로 긁어치기였죠. 그 다음에 그 다음 시리즈가 드로 시리즈였어요. 그래서 L12에서부터 드로 떨고, 드로 뻗어, 드로 찍어, 드로 돌려, 그리고 드로 까까지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리즈가 진행이 되는데요. 새로운 시리즈라고 해서 시리즈라고 할 게 뭐 특별히 없습니다. 그냥 오늘 한 번으로 끝내게 될지 아니면 두 번 정도 가게 될지는 레슨 진행 상황을 좀 볼 건데, 오늘의 주제는 바로 등대 스윙입니다. 등대 스윙. 자, 이 등대 스윙은요, 유난히 다른 스윙만큼 직관적으로 느낌이 오질 않아요. 야, 등대? 등대가 뭐지? 이게 어떻게 나온 건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 회원님한테 이제 제가 레슨을 하다가 어떤 이야기를 들었냐면, 이 머리에 어떤 궁금한 게 해결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공을 칠 수 없는 그런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어드레스를 했는데 몸이 굳는 거예요. 어떻게 들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눈앞이 캄캄해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이거 어떻게 들어야 돼요? 아니, 그냥 들어보세요. 이게, 아니, 그냥 이걸 못 들어, 이거를. 이거는 못 들어. 그랬더니 진짜 안 되는 분은 진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놀랐어요. 하긴 그러니까 저한테 오셨겠지.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눈앞이 캄캄해, 그러면 이걸 갖다가 자꾸 낮게 빼고 위로 들지 말고 뭐 어찌고 저찌고 다 빼고 이걸 갖다가 회원님의 등 있죠, 등 뒤로 그냥 팍, 등 뒤로 팍, 여기서 이렇게 하지 말고 등 있잖아요, 이걸 등 뒤로 들어버리세요. 등 뒤로. 그래서 등대 스윙이 됐습니다. 근데 아재 개그 같죠? 아재 개그 같죠? 근데 이걸 제가 방송에 했다니까요. 등 뒤로 드세요 했는데, 여기서 캄캄했던 게 그냥 등 뒤로 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암흑 속에서 빛같이 느껴지더래요. 그래서 제가, 오, 어차피 등 뒤 뭐, 거의 뭐 동음어 비슷하게 가고 있으니까 등대 스윙으로 해도 되겠다 해서 이름을 붙인 게 등대 스윙입니다. 등 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 그 등대 스윙을 설명드리기 전에 이미 아시겠죠? 그냥 등 뒤로 드는 거예요. 등 뒤로. 딱 이렇게 있으면 백스윙, 등 뒤. 어떻게 가건, 이렇게 덮어서 가건, 이렇게 뒤집어서 가건, 등 뒤. 등 뒤. 등 뒤. 등 뒤.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뭐 스윙 모양 다 떠나서. 등대 스윙이라고 해서 표현을 하지만 등대 스윙은 여러분들께 스윙 궤도를 정확하게 잡아드릴 수 있는 기준을 제시합니다. 등대 스윙은요, 그 지금 제가 입문 초보자를 위한 레슨을 진행을 하고 있지만 여기에서 뭐 이렇게 그 하프 스윙을 만들고 이렇게 뒤집어서 넣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다 보셨을 거라 생각이 되는데요. 또 뭐 접어접어라는 레슨도 있고 L12도 있는데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을 중심으로 할 거냐면, 이 샤프트 라인이 반드시 내 몸 앞쪽에 있을 때, 앞쪽에 있을 때는 그럭저럭 어떻게 핸들링을 할 수 있는데 내가 못 보는 뒤쪽으로 넘어갔을 때 어떤 방향으로 넘어가야 하느냐, 그 기준을 제시하는 게 바로 등대 스윙이에요. 답은 간단합니다. 어떠한 셋업을 했건 간에, 여기에서 뭐 낮고 길게 뺐건 간에 아니면 이렇게 뺐건 간에 중요한 건 샤프트 라인이, 샤프트는 반드시, 이유가 없어요, 반드시 오른쪽 어깨 또는 왼쪽 어깨의 이 관절 끝부분, 딱 꺾이는 부분 있죠? 여기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백스윙을 했을 때 여러분들이 볼 때 이쪽을 지금 통과를 하고 있어야 돼요. 백스윙을 할 때 이렇게 통과를 하고 있어야 돼요. 여기에서 근데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왜 여기를 통과해야 돼요? 라고 질문하는 분이 있는데, 여기에서 만약에 스윙을 한다면 그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라고 말씀을 드리지만, 실제로는 어깨가 어디 붙어 있냐면, 이 팔이 어디 붙어 있냐면 어깨선에 붙어 있어요. 어깨선에 붙어 있기 때문에 이 팔과 클럽이 연장이라고 봤을 때는 이렇게 뒤로 뺐을 때 이게 바로 내 몸과
몸 정면과 몸 후면을, 그러니까 뒷면을 바로 연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이 어깨선이에요. 그런데 뭐 클럽이 어디 있건 간에 여기에서 어깨가 먼저 글로 가고 클럽이 이런 형태로 가주는 게 정상적인 패턴이에요. 여기에서 원래 스윙은 이렇게 셋업은 하긴 하지만 이렇게 본다면 내 후면을 본다면 이런 모습이 되겠죠. 그래서 이쪽이 돼도 결국에는 여기에선 수평이에요. 수평이니까 내 어깨 뒤쪽으로 가는 게 맞죠. 이렇게.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 몸 구조상 팔을 늘어뜨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대각을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는 원이 이렇게 돼서 반드시 어깨를 통과하는 라인으로 뒷면으로 넘어가야 되는 대칭되게 넘어가야 된다면 얘도 마찬가지로 숙여져 있다면 이건 어차피 타원이 되죠. 타원은 무조건 내 어깨선을 통과를 해서 올라가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돼 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어깨선을 타고 올라가야 돼. 그게 내 대칭적으로 뒤로 보낼 수 있는 라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이렇게도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해도 할 수 있죠. 있는데 여기에서는 정상적으로 퍼포먼스를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물론 딱 이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면 어떻습니까? 라고 할 수 있지만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체 구조상 원 플레인, 투 플레인으로 갔을 때 우리가 어깨를 통과하는 것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게 맞아요. 원칙적으로는 여기에서 놓여 있으면 허리를 해서 이렇게 관통하는 게 맞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여기서 어떤 스윙을 만들 수 있겠어요? 분명히 제가 처음에 말씀드릴 때 백스윙에서 그 슬롯을 태우고 뭐 어쩌고 쉘로잉을 하고 그런 걸 설명을 할 때 제가 슬롯 설명을 드렸죠. 이쪽으로 올라가지만 백스윙 탑에서는 위로 올라간다고. 그 라인이 반드시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어깨선은 샤프트가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면 그냥 쉽게 이렇게 외우세요. 샤프트는 무조건 어깨선을 통과해야 된다라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어깨를 통과했어요. 서서. 어디에 있건 간에 어깨를 통과했어요. 어깨를 통과했어요. 만약에 요 정도의 공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렇게 해서 스윙을 이거 어떻게 들지? 그런 고민을 하는데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지면이 그 경사에 있어도 공이 경사면에 있어도 샤프트가 그냥 어깨만 통과하면 돼요. 무조건 내 기준은 어깨만 통과하면 돼요. 그러면 무조건 공으로 접근할 수 있는 라인이 무조건 만들어져요. 그래서 내가 이 공을 쳐야 되는데 어떻게 들지 할 때는 무조건 샤프트가 내 어깨선으로 가고 이런 식으로 어깨선으로 간다고 하면 뭐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는 건 머리가 나가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거는 별개의 문제예요. 스윙 궤도가 일단 내 몸 중심적으로 맞아야 되고 만약에 내가 정상적으로 치고 싶다면 여기에서 어깨를 태우고 이쪽으로 치면 정상적으로 들어오겠죠. 그러니까 그거는 그 다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백스윙을 할 때에는 제가 지금 그 입문 초보자들을 위해서 레슨을 할 때에는 그냥 그분들이 이해하기 쉽게 하나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교습가로서 제 머릿속엔 항상 빨리 그걸 익혔으면 지워나가야 됩니다라는 게 꼭 그 밑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거 생각하고 어떻게 돌리면서 꺾고 들어서 디뎌야 되고 뭘 해야 되고 이거를 다 알면서 쳐야 된다? 골프를? 어떻게? 절대 그렇게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알려드리는 건 빨리 클리어 시켰으면 아웃, 클리어 시켰으면 아웃, 클리어 시켰으면 아웃 해서 내 몸이 그걸 습득을 하게끔 만들어 놓는 게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대 스윙은 어떻게 섞건 간에 이렇게 됐어요. 만약에 그 나무 위에 공이 있어요. 그럼 이걸 어떻게 쳐야 돼요?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거 백스윙을 어떻게 하지? 그냥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내려오고 돌아서 이렇게 내려와요. 그리고 백스윙이 됐어요. 그리고 스윙 다운스윙하고 팔로우스로 하고 어떻게 올라가요? 이것도 이쪽으로 올라가야 돼요. 근데 대부분 다 어떻게 해요? 타겟으로 이렇게 던지죠. 그러니까 스윙 궤도가 완전히 엉켜버리는 거예요. 늘 어깨, 등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거울을 보거나 아니면 직접 영상을 찍어보시면서 등대 이쪽으로 봐도 백스윙 다음에 등대 이 스윙 궤도를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유연성이 좀 저처럼 작은 분들은, 좀 약한 분들은, 안 좋은 분들은 한 요 정도에서 겨드랑이가 붙어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더 좋은 분들은 붙었다가 쭉 해서 올라가는 형태가 되는데 우리 굉장히 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무조건 이렇게 가서 등대를 태워주면 겨드랑이가 붙는 과정은 거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왜 나는 겨드랑이에 늘 붙어 있어요? 유연성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여기에서 쫙 돌아가면 여기 팔이 펴지면서 쭉 90도까지 직각삼각형이 만드는 때까지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다리 찢기를 다리 벌리기를 요만큼 한다고 해서 요만큼인 건 이거랑 별개가 아니라 더 가면 벌어지는 거랑 똑같은 개념이에요. 그래서 스윙을 할 때 제가 그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프리스타일 섀도우에서도 딱 이렇게 있지만 불안하죠. 뭐 불안해요. 근데 아 어떡하지? 등대 스윙. 난 지금 너무 불안해. 근데 등대만 하고 등대만 할 거야. 그러면 공을 이렇게 앞으로 똑바로 칠 수 있는 그러한 그리고 스윙 궤도가 맞기 때문에 좀처럼 실수하지 않는 그런 결과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그 이런 얘기를 해요. 우드 계열로 가면 좀 불안해요. 그런 얘기를 하죠. 근데 우드도 마찬가지예요. 연습 스윙으로 드라이버와 아이언이 다른 건 약간 길이와 그 무게감과 타이밍인데 등대. 특히 드라이버보다는 저는 페어웨이 우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페어웨이 우드는 굉장히 뭐 낮고 길게 하고 쓰러치면 된다는데 공이 맞을 수 있는 구간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그래서 우드가 자신감이 결여가 되면 굉장히 맞추기 힘든 부담스러운 그런 존재죠. 근데 드라이버는 약간 떠 있잖아요. 그래서 아 세게 안 치더라도 이렇게 등대만 이쪽만 맞추면 웬만해서는 앞으로 맞춰서 나갈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탁 채는 동작을 취하면 뭐 200m 그렇게 치는 건 어렵지 않고 이렇게 등대 한 거예요. 그리고 우드를 한번 보면 이건 이제 3번 우드거든요. 3번 우드는 여기서 딱 놓은 상태에서 이것도 마찬가지 등대를 생각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등대만 생각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공이 날아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대. 그 스윙에 대해서는요. 여러분들이 막 그냥 막 밖에서 커피 한 잔 들고 다니는 그런 느낌 정도로 L2L도 하지만 그냥 등대. 왼손으로 하건 오른손으로 하고 싶은 사람은 하건 등대. 그래서 이렇게 이거는 정상적인 셋업이 아니잖아요. 이거 어떻게 치지? 고민되는데 이걸 막 이렇게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요런 거 잘 치는 사람들의 그 노하우는 요것도 에라 모르겠다 어깨선만 태우자 태우고 이렇게 치자 라고 할 때 정타를 때릴 수 있고 물론 체중 이동이 안 되니까 당겨지겠죠. 이렇게 치는 거예요. 무조건 내 백스윙은 어디로 들어야 되냐 이거는요 무조건 그냥 그 객기 부리셔도 돼요. 진짜 믿는 구석이 있으면 어떤 사람들이 용감해지잖아요. 여기 있으면 그래서 너 이거 백스윙 어떻게 들지? 어떻게 들지 뭐 낮고 길게 됐고 그냥 바로 등대 이런 식으로 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근데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는 거는 그 다음 문제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여기에서 아무래도 이런 식으로 덮여 들어가니까 정상적으로 공을 칠 때는 어떤 모양을 해줘야 돼요? 등대를 하고 왼쪽으로 약간씩 감기는 분들은 머리가 나가는 거니까 등대 이렇게 해서 우측으로 약간 밀어 때리는 형태를 취해줘야지 스트레이트를 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스윙 제가 말씀드리는 건 공을 치는 패턴을 말하는 거지 무조건 또 정타는 난다니까요. 등대 스윙을 하면 그런데 방향을 잡는 건 여러분들 스타일에 따라서 우측으로 밀리거나 잡아당겨지는 분들은 그거에 맞춰서 몸의 방향을 맞춰주면 됩니다. 자 이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들어갑니다. 우리 그 제가 나중에 이런 소주제로 해서 플랫한 스윙과 업라이트한 스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나눠서 설명을 드릴 건데 왜? 이 시간까지 안 보는 분들이 있거든요. 자, 스윙이 플랫하고 업라이트한 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숙인 상태에서 이렇게 위로 들면 업라이트하고 이렇게 하면 플랫하다고 그래요. 굉장히 주관적이죠. 근데 제가 저 여러분께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를 하겠습니다. 그냥 스윙을 했을 때 등대 스윙이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렇게 어깨. 이 어깨선보다 샤프트가 위쪽으로 올라가면 이건 무조건 업라이트한 스윙이에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선 위로 올려가 있죠. 근데 제가 이렇게 숙였어요. 막 이만큼. 그럼 이거 업라이트 스윙이에요? 플랫한 스윙이에요? 이건 레귤러 스윙이에요. 이거는요. 플랫한 스윙이 아니라 레귤러 스윙이에요. 정확한 자세를 취했는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등대 스윙을 통과하지 못하고 어깨선을 통과하지 못하고 샤프트가 어깨선보다 위로 올라가면
이건 업라이트한 스윙이에요. 분명히 미스샷을 유발해요. 또 이거보다 아래쪽으로 가면 플랫한 스윙이에요. 그러면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최초의 어드레스를 했을 때 어깨선에 맞추라고 했는데 이거보다도 내 목 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업라이트해지죠. 그럼 샤프트가 공보다 안쪽을 향하게 돼요. 이 상태로 끌어내리면 토 쪽에 맞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토 쪽에. 그리고 그 내려오는 궤도가 가파러지기 때문에 뒷땅이 나요. 뒷땅이나 토에 맞는 현상이 나타나고 이렇게 해서 등대 스윙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플랫해지면 클럽 그 그립 끝, 샤프트 라인이 저쪽 바깥으로 향하죠. 그럼 플랫해지기 때문에 타핑이 나거나 아니면 인사이드 맞아서 쉔크가 많이 나요. 그래서 내가 필드에서 쉔크가 많이 난다는 분들은 이 등대 스윙 기준으로 해서 플랫한 경우가 굉장히 많고 토에 맞거나 뒷땅이 많이 나는 분들은 등대 스윙을 기준으로 해서 위로 올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스윙을 할 때는 제가 뭐 접어 L2L 하는데 L2L만 하세요 하잖아요. 무조건 등대 스윙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딱 봤을 때 L2L만 하세요 하더라도 왼쪽으로 올라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감았을 때 무조건 등대 스윙, 무조건 등대 스윙. 어? 그래? 그래 한번 이번에는 더 도발 한번 해볼까? L2L로 해가지고 오른쪽에 있는 관중석으로 한번 밀어 때려볼까? 그래도 겁이 안 나죠. 왜냐면 나한테는 등대 스윙이 있으니까. 나는 겁나는 게 없으니까. 바로 빼고 이렇게 쳤을 때 돌아 들어올 수 있는 이러한 샷을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뭐 살살 치건 세게 치건 간에 그런 패턴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다시 등대 스윙. 또 가고 등대 이런 식으로 해서 스윙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치고 안 치고는요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 다음에 샷을 만들어놔야 되는 건데 오늘의 핵심 내용은 그냥 반드시 샤프트는 이 어깨를 통과해야 되고 이쪽을 통과해야 되고 그래서 그 혼자 연습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처음에는 거울을 보고 연습하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은 영상을 찍어보는 방법이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가서 아무것도 없으면 이렇게 해서 손목에 힘을 딱 풀어보세요. 그래서 이게 아니라 여기 떨어져야 되는 여기 그리고 안 봐도 여기에서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안 봐도 이쪽으로 떨어져야 되는 그 느낌 자체를 얻게 되면 여러분들 스윙 궤도는요 고민할 게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오죽했으면 그 백스윙을 접어 시키겠습니까? 그냥 접으면 바로 이 등대 스윙이 되거든요. 그래서 접어 이런 내용도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스윙 궤도 때문에 고민이 많다 그러면 원칙적인 내용으로 뭐 하서 뭐 치고 이거 해도 되는데 그냥 바로 그쪽으로 가셔도 돼요. 초보 골퍼분들은 그런 게 와닿질 않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은 제가 할 수 있다는 거를 압니다. 그래서 등대 이 연습을 반드시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니까 등대 스윙은 제가 만들어낸 거지만 뭐 사실은 그렇게 레슨할 땐 등대 하지 않아요. 단지 스윙 궤도를 만들 때 이런 패턴으로 만들면 좋습니다라고 말씀드리지 오늘은 제가 예전에 했던 그 레슨 내용을 상징적으로 설명드리고 딱 베이스를 깔기 위해서 진행한 레슨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골프에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십시오.